오늘도 혼났다 이거. 내일 또 한 2kg 쪄. 뭐 문제가 있어서? 네. 어 벌써 맛있는 냄새. 진짜? 예. 네. 역시 막둥이 너밖에 벌써. 없다. 와 김치 맛있겠다. 네. 김치. 그럼 매운 거 좋아하나 아니면 안 매운 거? 적당한 거 좋아. 이제 좀 끈끈하게 해야겠네. 그렇게 고생하시네. 쟤 저 불 붙인다고 한 3시간씩 아무것도 안 해. 저기 힘들잖아요. 제일 편하게 하는 게 있는 애들. 저거 힘들어하잖아요. 남자들 저거 되게 잘 못하던데. 아 진짜 빨갛게 수술 필래니까. 파무침 해야 돼, 먹고. 아, 제가 할게요, 선생님. 제가 아니, 이거 제가 해야 돼. 쉬러 오셨는데 일하시면 안 되죠. 나? 예. 아, 아니야. 이거라도 해야 돼, 지금. 내가 너무 하는 게 없어. 아니야. 죄송해요. 게스트를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우리는 스스로 미안해서 움직이게 만들지 절대 강요하지 않아. 제가 지금 계속 그 상태예요. 야. 아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냄비 하나만 줘봐. 좋겠네요. 진짜? 고기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머리도 부었어요. 해양고추하고 엄마? 파하고 대파하고 그릇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릇. 아 여기다 하면 되나? 없어. 파채 하시는 거. 어 파채. 아 맛있겠다. 이럴 때라도 나와서. 아이고 나 진짜 손에 물 묻히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이고 다 아셔놓고 이게 뭔 짓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 놓은 거 우리가. 야 천하의 또 김하늘 배우가 해주는 또 이 파절이를 한번 먹어보네. 그래 얘 이런 맛있어야 될 텐데. 아, 이런 가문의 영광이 어딨어. 그래 집에서 주로 애한테 가장 많이 해주는 음식 볶음밥. 볶음밥? 네. 파무침이랑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볶음밥? 아 근데 제가 제일 그래도 잘해주는 건데 볶음밥보다 원래는 그냥 밥에 반찬 먹는 걸 더 좋아하긴 해요. 엄마 식성인가? 제가 그게 편하니까. 엄마 식성이 약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약간 재래식 식성 아니야. 엄마 식. 하고 이제 양념해야 되는데. 식초 하고 배시럭 있네. 우와. 배시럭. 야, 우리 맛이. 그래, 역시 손맛이야 이렇게. 넣어야 돼. 많이 하니까. 많이 먹어야겠네. 조금 속도가 느려요. 많이 하니까 많이 먹어야겠어. 아, 나 밥 다 돼가나. 네, 네. 다 됐어요. 오케이. 자, 아, 깨소금 한번 뿌리면 좋은데. 아, 깨소금 있지. 됐어요? 우리 음식의 마지막이 깨소금이거든. 어, 있네.